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건설 기술 랜덤 박스! 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신상, 기상이변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이 가을에도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벌써 오셨나봐요. 그럼 우리 박사님 빨리 모셔볼까요? 들어오세요. 네, 이쪽에 앉으세요, 박사님. 감사합니다. 와, 또 선물을 이렇게나 많이 아주 마음이 풍족해지네요. 준비하면서 저도 기쁘더라고요. 네, 그럼 그 기쁜 마음을 담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소속 강우철 수석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 어떤 기술인가요? 제가 들고 온 선물 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제가 오늘은 큰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하네요. 이건 세제잖아요. 특별히 친환경 세탁세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세탁세제와 가지고 오신 기술이 대체 어떤 연관이 있는 거죠? 방금 힌트를 드렸는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폴리프로필렌 화합물을 활용한 복합 PP 차수판입니다. 자, 차수판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수판은 쉽게 말해 도로 빗물이 대문이나 창문 등을 통해서 상가나 주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맞아요. 그러고 보니 그 작년에 태풍 힌남노로 그 경북에 많은 피해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때 그 제방도 무너지고 인명피해도 꽤 있었잖아요. 최근에는 기상이변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하강암과 풍화토가 많은 지질적 특성 때문에 홍수와 함께 제방이 붕괴되는 일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2005년 이후에 하천 설계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리가 어려운 화장토를 대신해서 양질토의 사용이 권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면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소재들 중에서 폴리프로필렌을 활용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플라스틱이라고 모두 다 재활용이 가능한 건 아닌데요. 복합 PP의 경우에는 PET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는 점에서 친환경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합 PP 차수판이 어떤 기술인지 이제 더욱더 알고 싶어지는데요. 그럼 이제 저 두 번째 상자 한번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예, 그러시죠. 네. 자. 오! 이게 뭐지? 대형 줄장가? 아니에요. 잘라서 사용하는 라인 조명입니다. 이건 간편하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아니, 그럼 라인 조명과 복합 PP 차수판, 이 둘은 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쉽게 설치 가능한 라인 조명처럼 복합 PP 차수판도 시공이 매우 간편합니다. 길게는 6개월 이상 제작 기간이 소요되던 콘크리트 차수벽과는 다르게 복합 PP 차수판은 매우 짧은 시간에 차수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떤 원리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복합 PP 차수판 시공이 가능한 거예요? 복합 PP 차수판은 원하는 크기의 차수벽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연결 레일을 활용해서 차수판 모듈을 연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해 레일에 맞춰 끼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이렇게 시공한 복합 PP 차수판 설치 전후 제방의 붕괴 속도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궁금한데요. 경상북도청에서 먼저 복합 PP 차수판을 활용한 제방 차수벽 제작을 제안해 주셔서 관련 내용을 토대로 저희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복합 PP 차수판이 설치된 제방의 침투와 원류로부터 안정성을 동시에 검증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요. 제방 내부에 물이 침투가 되면은 내부에 물이 흐르는 길이 생기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물이 흐르는 길이 넓어집니다. 동시에 제방이 침식되거나 붕괴되는 상황에서도 제방 너머로 물이 넘어가 홍수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제방 붕괴를 막는 것이 아닌 경북 도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을 지키는 고마운 기술인 것 같네요. 자, 복합 PP 차수판 특허를 받으셨다고요? 네, 콘크리트 차수벽의 대안으로 경상북도 하천가에서 발명 특허를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곡선으로 흐르는 하천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곡선 하천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또 추가로 특허를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역시 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 최고입니다.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웰컴 기프트. 네, 우리 특허 기술 개발하느라 고생하신 우리 박사님, 어떤 웰컴 기프트 뽑고 싶으세요? 지난 방송에서 짧은 영상 편지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저도 특정 대상에게 짧은 편지 낭송을 한번 뽑아보고 싶습니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뽑으면 되죠? 네네, 뽑으세요. 노란 색깔 뽑으셨고요. 네, 한번 열어주세요. 뭐예요? 망치. 망치! 망치 주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오늘 이렇게 함께 했는데 어떠셨나요? 이 복합 PP 차수판의 경우 연구를 생업으로 하시지 않는 분들이 먼저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제안해 주셨다는 점이 참 좋았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도 새로운 기술이나 좋은 기술들을 쉽고 재밌게 연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재방의 붕괴를 막는 유익한 복합 PP 차수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네, 저희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안녕!